최근 명품 시계를 중고 직거래하는 과정에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그대로 들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추적에 나서 20대 남성을 검거했는데 공범이 두 명 더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가 한창인 주택 앞. 남성이 초록색 상자를 열어보는 듯 하더니 상자를 들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판매자가 다급히 뒤쫓아보지만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상자 안에는 1,900만 원 상당의 중고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명품 시계를 사겠다며 직접 만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겁니다. 이게 계좌로 부르지 말고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시길래 문자로 넣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 시계 한 번만 더 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 더 하시라고 잠깐 꺼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막 쓰는데 그냥 시계를 다시 넣고 뚜껑 닫고 그냥 바로 도망을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래 현장에서 달아난 피의자는 시장길에 빠져나와 이곳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현장에서 6km가량 떨어진 제주 시내 한 전당포에서 훔친 시계를 팔려던 20살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만입니다. 그게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까 어린 친구분들이 가져올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봤자 가짜인지 진짜인지 1시간 정도 보다가 경찰분들한테 우연히 전화가 와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친구인 B씨 등 두 명과 함께 범행 방법 등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피해품을 처분하려던 피의자 1명을 2시간 만에 검거했고 또 추가로 공범 2명까지 가담 사실까지 알아내서 체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 빌린 게 약 한 650만 원 가량을 돈을 빌렸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20살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와 전당포 주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